이번 영상은 복고풍 영상으로 예전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컴프를 만들어 주시고 1920에 1080 30프레임 시간은 10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가지고 와주시고 처음 시작은 탐험색 레드, 그린, 블루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검색창에 Shift 채널을 검색해서 적용시켜 줍니다. 레드, 그린, 블루 중에 상단에 레드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플러프로 꺼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린에 그린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플러프로 꺼줍니다. 레이어의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D로 복제해 줍니다. 블루에 블루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프로프로 꺼줍니다. 맨 아래 레드로 만든 레이어를 선택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주시고 X축의 값 960을 967로 변경해 줍니다. 단축키 Ctrl Alt Y 상단의 레이어 New Adjustment Layer를 선택해 줍니다. 먼저 Hue Saturation을 검색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Master Saturation의 값을 마이너스 30으로 변경 아래 마스터 라인니스 값을 15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 패스박스 블러를 적용 블러 레디우스의 값을 2로 줍니다. 애드 그레인의 효과를 검색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윙 모드를 파이널 아웃풋으로 변경해 주시고 인텐시티의 값을 1.3을 줍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트랜지션에 베네시안 블라인드 효과를 적용시켜 줄 겁니다. 검은색 라인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렉션을 90으로 변경을 해서 가로로 만들어 주시고 위드의 값을 400으로 줍니다. 패드 값을 300으로 변경해 줍니다. 연한 검은색 라인이 퍼져 있는 게 보이시는데 검은색이 깜빡거리게 만들 겁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창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 위그를 작성해 줍니다. 위글의 X축의 값은 횟수, Y축의 값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위드 값에도 똑같이 위글을 적용시켜 줄 겁니다. X 값은 7, Y 값은 100으로 입력.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나간 줄이 내려오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이브업 효과를 적용시켜 주시고 웨이브 타입을 사드로 변경, 디렉션을 0으로 변경해서 가로로 만들어 주시고 위드의 값을 600으로 줍니다. 하이트의 값을 5로 변경해 줍니다. 웨이브의 스피드의 값이 플러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마이너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값은 마이너스 0.2로 변경합니다. 화면이 안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크기를 약간 키워서 없애주겠습니다.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시켜 주시고 스케일의 값을 101로 1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의 선명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펀션 마스크의 효과를 적용시켜 주시고 어마운트의 값을 100, 레디우스의 값을 10을 줍니다.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